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Thank you very much. 자,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 드디어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2019년이 되고 여러분들과 저도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슬프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떡국. 새해에는 떡국을 먹어야죠. 떡만둣국을 만들 겁니다. 자, 먼저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재료가 좀 어쩌다 보니 되게 많아졌어요. 원래는 간단하게 끓이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떡. 적당량의 떡.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가놨고요. 그리고 채소, 대파, 당근. 당근은 채를 썰었어요. 표고버섯, 그리고 목이버섯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국물은 멸치, 다시다 국물로 만들 거고요. 멸치 한 줌을 내장을 뺀 거예요. 내장을 빼고, 다시마. 그리고 만두. 만두는 냉동 만두. 준비했고, 계란 두 개를 풀었습니다. 일단 메인 재료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념에 들어갈 국간장, 맛소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요리수? 이런 거 넣으면 맛있대요. 뭐 온갖 요리에 맛있다고 합니다. 후추.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해줄 김가루.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먼저 육수를 먼저 끓여야 됩니다. 큰 냄비에다 할 거예요. 이따가 친구가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큰 냄비에다 할 겁니다. 2리터 이거를 다 넣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다 넣읍시다. 2리터를 넣었어요. 2리터를 넣고 물을 끓입니다. 불 올렸고요. 자, 요런 다시팩, 요런 주머니가 있으면은 육수 만들기가 편합니다. 나중에 따로 건져내지 않아도 되고, 다시마 넣고, 그리고 멸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깔끔하게 이것만 건져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거를 잘 밀봉을 하면은 이게 안 빠져요. 일단은 꽉 이렇게 둘러쌌어요. 이런 식으로. 둘러쌌습니다. 요거를 넣어줍니다. 뿅.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줍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다진 마늘 준비하시고요. 물이 끓으면은 다시마는 미리 건져 놓을 겁니다. 대파를 정리합시다. 대파를 적당량의 크기로. 너무 잘지 않게. 떡국에는 파가 들어가야죠. 대파 정리 끝났고요. 이제 표고랑 목이 손질하고 물이 조금씩 끓고 있어요. 지금 물이 끓고 있습니다. 좀만 더 끓으면은 다시마는 건져낼 겁니다. 버섯을 자릅시다. 버섯을 자를 때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자르는 게 수월합니다. 버섯의 물기를 쫙 이렇게 물기
다시마를 지금 건져서 버릴게요. 다시마는 너무 오래 끓이면은 냄새나요. 다시마 버리고, 요거는 불을 좀 줄인 다음에 계속 끓입니다. 육수를 만드는 거예요. 펴고, 표고 잘라주시고, 목이버섯. 목이버섯은 가운데 요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찢어요. 찢으면서 가운데를 떼어서 버리면 돼요. 자, 표고랑 목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모든 재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합시다. 자, 이 물이 끓는 데다가 버섯 넣고, 당근. 당근이 익는데 좀 오래 걸리죠? 당근을 넣읍시다. 파는 맨 마지막. 그다음 떡. 떡을 넣고, 그럼 물의 온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불을 다시 세게. 마늘. 마늘은 적당량.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일단 끓입시다. 이렇게 기다립니다. 요리는 기다림이죠. 떡이 눌러붙지 않게 살살 저어주고요.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멸치 맛이 우러나가지고 맛이 있어요. 이제 많이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불을 좀 줄여요. 요건 이따 간보기용 그릇. 지금 3분 30초 끓였습니다. 슬슬 만두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만두 넣읍시다. 만두 4개. 만두를 넣었고요. 파 넣을게요, 파. 떡은 별로 없고 다른 게이 뭐야 이게 떡보다 다른 게더 많아. 정체를 알수 없는. 국간장 일단 한 스푼 넣읍시다. 꽉 채워서 한 스푼. 그리고 맛소금 조금. 반 스푼도 이 정도만 넣을게요. 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요리수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 요리의 맛을 잡아주는 MSG 같은 거죠. 아, 이제 조금씩 떡국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떡이 별로 없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만둣국에 가깝습니다. 달걀도 준비를 해요. 지금 1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김도 넣어야죠, 김. 이것도 마지막에.
그 전에 간을 볼 거고요. 일단은 간을 보겠습니다. 국물. 아우, 싱거워. 아우, 너 뭐, 맹맛이야, 맹맛. 한참 더 끓여야겠다. 일단은 간장을 반 스푼만 더 넣을게요. 한 스푼 넣어도 되겠다, 한 스푼. 간장은 총두 스푼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떡이 바닥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10분은 끝났습니다. 좀더 끓여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김가루를 조금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김가루를 한줌 넣어줘요. 좀더 넣어도 되겠다. 자, 이제 달걀 남았어요, 달걀. 그 전에 또 맛을 봐야죠. 이제 국물이 조금씩 걸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국물 맛을 봅시다. 지금 10분 좀 넘게 끓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딱그 멸치 맛이 나요. 5분만 더 끓이고 달걀 넣고 그러면 끝내면 될것 같아요. 끓입시다. 맛있네. 일단은 만두는 다 익었을 거고 국물이 조금 더 졸여지면은 더 걸쭉해지겠죠? 그러면은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왠지 오늘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지금 먹어도 될것 같은데 3분만 더 끓입시다. 멸치는 건져내지 않고 그냥 계란을 넣을게요. 굳이 건져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됐습니다. 1분 남았어요. 됐다. 자, 이제 달걀, 마지막. 달걀을 풀어서 지금 팔팔 끓고 있죠? 여기에다가 위에서 조금씩 쭉 넣어요. 이렇게 쭉 줄로. 그리고 건드리지 맙시다. 건드리면은 달걀이 망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기다려요. 달걀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그제서 조금씩 이렇게 뭉치지 않게 그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넓게 퍼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봅시다. 건져서 만두가 터지지 않게 왕만두가 4개. 어우, 만두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이 정도는 먹어야죠.
자, 여기에다가 후추 뿌려서 먹으면 됩니다.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떡만두 국 완성. 날도 추운데 딱이네. 먹읍시다. 클로즈업. 2019년입니다. 내일이면은 어떻게 올해 한해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다가오는 2019년은 2018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맛있다. 자, 이건 시판용 만두. 시판용 왕만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괜찮네, 만두도. 만두까지 만들려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만두는 사서 넣읍시다. 물론 말리지는 않습니다. 만드시는 것도. 아예 육수를 만들고 하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멸치를 넣고 끓인 게 길어야 한 15분 그 정도 되니까 한 30분 정도 끓이면은 훨씬 맛있는 멸치 육수가 될 거고 그걸로 만들면은 더 맛있는 떡국이 되겠죠? 이렇게도 먹을 만합니다. 맛이 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만들려면은 오래 끓이는 것이 좋다. 아우, 몸이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좋아요.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아우, 잘 먹었다. 자,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어우, 따뜻해. 자,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떡국을 만들어서, 떡만둣국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2019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9년은 보다 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